흰색 테란이 바로 진영수 선수입니다. 봄TV 로키투 7시 지역이 진영수 선수고요. 진영수 선수는 흰색을 띄고 있습니다. 올라가보도록 하죠. 1시에 가보니 빨간색을 띄고 이영호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1시에 이영호 선수 붉은색입니다.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그 자신의 아이디가 이영호 선수의 아이디가 K-테이프 플래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거든요. 네. 진짜 번쩍하는 그런 섬광과 같은 순간에 섬광과 같이 순식간에 확장 펴지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아픈 곳을 탁탁 찔러내는 이런 솜씨가 진짜 대단했는데 그런 경기 운영을 한번 제대로 당했기 때문에 진영수 선수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해가지고 왔을 겁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원래 플래시가 눈앞에서 한번 펑 터지면 순간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네. 진영 선수 계속 그 플래시 세대를 세례를 퍼볼 수 있을지요 이번에. 네. 진영수 선수도 스피드는 뒤처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 경기에서는 예. 예, 아주 박진감 넘치는 속도전 한번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진영수 선수도 뭐 첫 번째 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영호 선수와 똑같은 타입이었습니다. 예, 2007년에 승승장구할 때 그때 테란전을 회상을 해보면은 남들이 손 쓰기도 전에 벌써 한 발짝 앞서가 있는 확장과 그다음에 드랍 이런 것들로 2007년에 아주 최고의 승률을 보였었던 테란이거든요. 그런데 이영호 선수가 요즘 또 그런 스타일로 자신을 제압하고 있으니까 그 스타일을 파괴할 만한 방법은 아마 진영수 선수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그런 스타일을 가졌었으니까요. 네. 자, 별은 MSL에서 뜬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별이 될 수 있을지 이 진영수 선수가.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에 2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SCB 정찰을 빨리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로키나 블루스톰 2인용 맵에서는 네, 양 선수 모두 좀 늦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네요. 진영 선수가 먼저 좀 출발을 합니다. 전략적인 플레이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도 겸사하기 위해 정찰을 좀 빨리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양 선수는 지금 진영수 선수가 정찰 보내는 타이밍은 비교적 정상적인데 사실상 요즘 테란전 정찰 타이밍을 생각해봤을 때 좀 이른 편이고 이영호는 관심 없습니다. 예, 안 네. 갑니다. 일단 주제는 앞뒷마당이다 라는 거 그렇죠. 같아요. 예. 자, 가로막아서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수비. 예.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그걸 다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준비해온 운영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이야. 그러면 슬쩍 공격을 해보고 주입을 예. 시도했습니다만 머린이 나와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팔로 오른쪽을 후려쳤는데 예. 그 이후에 머린이 나와서 쫓겨가네요. 백터리 올리고 있는 진영수 선수. 네. 결국 하고 있는 체제 자체는 조금 하고 있는 체제는 똑같은데 예,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부유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했다라는 차이점은 있네요. 뭐 SCB의 한두 개 정도 차이지만요. 게스 조절을 하고 있는 이영호 네. 선수고요. 일단 뒷마당보다는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는 플레이를 양 선수가 모두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뒷마당 게스는 굉장히 적지만 앞마당 게스는 그냥 오랫동안 네.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밥상과 도시락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자, 2초 정도 먼저 커맨드 센터를 가져간 것은 이영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는. 네. 네. 자원 상황 미세하게나마 이영호 선수가 좋기는 하지만 예, 이것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는 것 아니고 예. 이제는 양 선수가 준비해온 체제, 예, 운영, 예, 이것이 또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달라질 듯 해요. 원팩토리 머신샵.
이영호 선수, 그리고 예. 진영 선수는 아직 본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앞마당 공사하고 있는 진영수 팩토리의 머신샷 갔네요. 정확하게 중앙 지역에서 마주치고 있는 베럭스 그 위로 떠서 가는 게 이제 이영호 선수의 베럭스네요. 네. 이영호 선수가 머리 하나 뽑은 걸 보고 진영 선수가 베럭스를 띄웠다가 한번 내려앉히는 소리가 잠깐 들렸었거든요. 머리 하나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영호 선수의 베럭스가 좀 더 진영수 선수의 본진 지역 쪽이니까 그러니까 상대 본진 지역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예. 자, SB 이동해서 이제 완성되자마자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는 네. 진영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호. 예, 한 뭐 5초 이상가량 지금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먼저 일을 시작을 했죠. 예, 자, 탱크 나고 뒷마당까지 먼저 가져가고 있는 여기서 갈리는데요. 아직까지 이영호 선수는 뒷마당 예. 공사를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검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뒷마당을 먹느냐 아니면 앞마당만 먹고 일단은 센터 쪽으로 진출하는 활로를 만들어 놓느냐 이 차이거든요. 예. 베럭스 진영 선수 베럭스가 이제 이영호 선수 저쪽 네. 들어오는 순간 위쪽에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는 이영호. 아, 이영호 또 아무리. 빠른데요.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른데요, 이거. 네. 예. 팩토리 두 번째 팩토리 이미 완성해 이쪽은 이제 짓고 있는데 스타포트까지 아머리까지 다 짓고 있습니다. 이거 진영수 선수가 뒷마당 멀티가 빠르다는 거. 예, 이것은 역시 별다른 피해 없이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아냈을 경우에 진영수가 유리해진다는 얘기지만 이영호가 그걸 내버려 둘까 싶거든요. 네.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예. 진영수도 아래쪽에 팩토리 하나 더. 그런데 이영호 선수도 분명히 베럭스를 뒷지역 쪽으로, 뒷마당 지역 쪽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드랍십 뜨는 타이밍에 분명히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상대방의 뒷마당 확장 기지를 먼저 견제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따라가도 된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진영 선수가 스타포트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드랍십을 쓰면서 뒷마당을 먹어도 진영 선수는 뒷마당을 위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신은 상대방의 뒷마당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 한 번이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가질 수 있는 이득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쓱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드랍십 생산하고 있고요. 벌써 나오고 완성됐고 예. 투 팩토리 상태. S10이 좀 잡히고 그리고 한두 번 정도만 S12가 미네랄에 붙어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서 이영호 선수가 뒷마당에 커맨 센터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면은 예. 센터 쪽에 먼저 나와 커맨드 센터를 짓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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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선수는 나와서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뒷마당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단지 예, 센터 판을 좀 넓게 본다면은 센터 확장 기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자리를 먼저 잡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선수의 권리와 예. 존재 확인합니다. 예. 드랍십 생산하고 생산되고 있었고 타기 예. 시작하는데 드랍십 존재도 예측을 하고 있겠죠. 깨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 좋은 선택입니다. 예. 드랍십 깨지면 그만큼 팩토리가 늘어나는 타이밍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베럭스를 또 확장 공사할 때 그 팩토리를 확장 공사할 때 한 번 더 지어야 하는 그게 얼마나 타이밍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엔지니어링 베일을 올렸던 진영수 선수 네. 드랍십 이미 떴고 네, 드랍십 대비하느라고 병력들이 센터에 나오기가 좀 더디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타이밍에 센터 쪽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드랍십은 무리하게 활용하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이런 플레이를 지금 이영호 선수가 한다면 센터를 선점한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 있어요. 전혀 급할 게 없어 보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가 여유있게 중간에 SB 잡아주고 한턱 다 하면서 갑니다. 베럭스 지금 다시 올리고 예. 있는 진영 선수. 그래도 진영수 선수가 엔지니어링 베이 건설에 이은 터렛 건설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들어갈 거면 베럭스 던지고 드랍시 두 대 분량의 그 병력을 그냥 드랍 시켜버리는 세 대까지 모으는 건가요? 두 대는 갖춰진 것으로 확인되네요. 예. 일단 세 대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예, 멀티는 따라갔고 센터 확장 기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진영수 선수도 지금 치고 나오면서 추가 확장을 더 하거나 할 거거든요. 예,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센터 쪽으로 약간 병력이 빠지면은 자신의 3시를 지킬 수 있는 탱크 병력만 남겨놓고 나머지 드랍스 3기에서 4기는 어딘가에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영호 선수가 공격을 안 하면요. 예. 뒷마당 그렇죠. 공격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영호 예. 선수도 뒷마당이 진영수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영호 선수도 가운데 멀티 3시 지역 멀티를 가져가긴 했는데 이 지역 멀티가 분명히 늦었고 진영 선수는 뒷마당을 일찍 먹었기 때문에 그 자원력에 힘입어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또 하고 있어요. 예, 9시 지역 확장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이영호가 지금은 공격 가서 한번 흔들기를 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약간 확실하게 가겠다는 건가요? 지금 예, 타이밍 예. 늦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 꾹꾹 눌러남고 있습니다. 드라신 내기에서 지금 상대방의 센터에 그러니까 9시 쪽에 확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지금 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멀티를 하면은요 지키는 병력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 본진을 지키는 병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예. 머리 하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 아, 근데 진영수의 지금 감각도 SCB 배치, 워린 배치도 좀 남다른데요. 이거 드랍시 경로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예. 되게 껄끄럽거든요. 하나씩 있어요. 뭔가 지금 예. 흰색점들이 센터 지역에 이렇게 종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예. 센터로 섣불리 나가지 말고 드랍십이 떠다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확장기지 한 타이밍 지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거 어영부영. 여기는 확장이 지금 오히려 더 진영 선수가 좋은 상황이 됐는데요. 예. 여기는 갖다 붙으면은요 드랍십 때문에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베럭스 다시 한번 예. 집중 공격 받고 있습니다. 베럭스 여기서 다시 한번 병력 이동이 확인되고 있는 이용호 선수. 예. 자, 베럭스 부각해줬고요. 내리고 태우고 드랍십. 중립 확장 기지 쪽이니까 5시 좀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병력이 이쪽으로 모이는데 네. 예, 저 병력들은 그냥 그 시위용만으로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슬금 다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진영수. 예. 드랍십을 그냥 다수 모을 뿐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진영수는 위로 올라가려다가 뒤쪽으로 빠진 상태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11시 먹으면 되죠. 차원 차이가, 게스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납니다. 예. 뒷마다 이제 가져가고 있는 이영원 선수. 여기 돌아가고 잘 돌아가고 있고 네. 물론 큰 차이 도전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영호 선수가 한 번의 그 전투를 통해서 예. 단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어쨌든 시위성 움직임만 보일 뿐 확실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에 비행만합니다. 예. 떨어지진 않고. 그래도 게스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드랍십이라는 이점, 드랍십을 확실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점은 있기 때문에 터렛으로 둘러치기를 당해서 드랍십을 잃기 전까지 한 번의 싸움만 어쨌든 잘 해내면은 중립 확장기지 5시 쪽 가져가면서 예.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역습할 수 있는 기회는 이용호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자, 항로 쪽에다 네. 터렛 공사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진영 선수. 네. 아래쪽으로 바짝 붙어서 내려오고 있는 이용호 선수의 확장, 새로운 확장. 도망가야 돼요. 예. 만약에 이용호 선수가 경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면 배치 싸우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견뎌내보는 이것도 신중해서. 예. 상당히 많은 병력, 공격 상태, 이영호 선수. 이건 드랍십 병력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예, 노업. 예, 버텨냈고요. 예, 노업 상태, 진영수. 네. 위쪽에서 덮치는 병력이 조금만 더 많았어도 더 큰 이득을 볼 뻔 했는데, 예, 그 점은 좀 아쉽고, 예, 진영 선수도 한 번에 여지껏 모았었던, 그러니까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모았었던 병력이 한 번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터렛으로 둘러치기 열심히 해가면서, 위쪽에 있는 황자기지 지금 다 먹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아직 아주 좋고요. 그렇죠. 진영수 선수가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래도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지키려면 그렇죠. 여기 하나 차인데. 그렇죠. 자, 이쪽 이영호 선수 파고드는데 네, 병력 보강되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네. 테이크 잡 지키는 맞냐. 병력 보강이 아주 심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쪽은 예. 타고 올라가면서 커맨드 센터 혹은 가스를 못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 또 드랍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또 이영호 선수에게 아주 그 빠른 공격을 또 선사해 주거든요. 예. 예. 그리고 12시 루트가 뚫리면은요 11시도 보장 못 합니다. 드랍십이 없거든요. 예. 6시 쪽에는 예. 병력 대치 상황이기 예. 때문에 드랍시 아마 생산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지금 네, 그런 예. 것 같고 예, 진영수 그렇습니다. 선수가 지금은 아주 조금씩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영호 선수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네, 전술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예. 드랍십이 큰 변수예요. 6시 쪽에 한번 대규모 병력에 저지당했기 때문에 예. 네, 진영수 선수도 사실 낙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6시에서 저지를 당함으로써 5시를 내주게 됐고 게다가 12시를 빼앗기면서 드랍십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시 쪽을 지키면서 드랍십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 돼야 그제서야 아 이겼다라고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자, 활성화를 좀 늦는 것 같게 해서 지치고 있었네요. 네. 자, 12시 쪽을 일단 저지됐고요. 버티고 있는 진영선수 경력 있습니다. 아, 한가로 다가서 스윙모드 탱크. 자, 드랍십까지 갖춰내요. 진영선수의 경력 배치도 굉장히 좋고 지금 후속 지원군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래 정도 신색 전투 경력 배치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아,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어 밑지역에서 지금 병력이 올라오는 거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여기 올라오는 거죠. 둘러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는 드랍십을 크루즈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만 진군해도 11시 확장기지 깰 수 있거든요. 드랍십 두 대. 예, 두 대라도 지금 빨리 지원 와서 11시 쪽 진군을 막아야 됩니다. 12시 쪽에 밀리면 도미노처럼 11시 다 합니다. 예. 병력 규모는 사실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진영 선수가 병력 배치를 잘해서 좀 버틴 감이 있었어요. 예. 계속 진격만 좀 맡고 있는 진영 선수. 진짜 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영호 선수의 이 속도를 좀 죽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병력 배치로 일단은 상대방의 속도를 좀 죽여야 되거든요. 네, 네 계속 병력으로 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야, 진짜 치열한데요, 이 경기. 예. 확장 가져간 개수가 지금 똑같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제는 병력을 누가 더 잘 쓰냐, 병력 배치를 진짜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에 있어서 진영수 선수가 가끔은 경이로운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두 번 정도 더 교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격 2단계 먼저 업그레이드 끝나 있는 이영호. 드랍십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투, 여기까지의 전투를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6시 쪽에서 한번 저지시키고 12시를 결국 뺏어낸 것 자체가 이영호 선수가 전투를 잘했다라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랍십을 따라간 상태에서의 진영 선수의 전투 결과를 한번 더 보고 나면 상황이 확실해질 수 있는 거죠. 공이업이네요. 예, 공이업. 여기 뚫리면 여기 뚫리면은 좋습니다. 예, 구멍이 뻥. 12시 뺏어야죠. 그렇죠. 12시 뺏어야죠. 그렇죠. 12시는 12시를 뺏든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좀 가로질러 가서 시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드랍십이 보강돼서 오거나 아니면 앞마당을 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다 살아있고 다 뺏을 거면 12시 빨리 뺏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털의 배치를 너무 잘해놔서 자, 살아있어. 6시 쪽 계속 앞마당 유입하고 있어요. 어쨌든 양 선수의 확장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확장기지에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가 기점이 되어서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는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시 공사 시작했어요. 이영호 선수. 6시 쪽에 한번 처음 초기 진출했던 병력이 완전히 다 사라졌고 자신은 12시를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12시와 12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놓으면 이영호 선수가 전투를 더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더 아팠어요. 자기가 죽은 병력이 지금 아니네요. 예. 바로 서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못 먹게 만들면은 되고 자신은 6시라는 안전한 그 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먹게 괴롭혀주면은 언젠가 자원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앞선다는 겁니다. 이업 아직 안 됐나요? 진영수 선수? 드랍십 이업인데요? 이업 됐어요. 네, 됐어요. 됐네요. 드랍십 따라가느라고 약간 좀 늦게 눌렀나 봅니다. 예. 이업도 조금 지쳐져 있었는데 이업은 지쳐져서는 안 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영호는 일단 이영호나 진영수라 이거 참 미치지 않나요? 계속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병력이 이동에 촉각을 건드세우고 있는 12시나 6시 중립 멀티를 어느 한 선수가 가져간 상황이라면 유물리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투를 한번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철조망을 뚫기 전에 여기를 뚫는데 여기를 뚫는 동안에 이영호가 움직이거든요. 분명히 6시 쪽에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왔나요? 자 12시에 교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마당 쪽 그러니까 12시 무지하게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딴 데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신이 6시 가져갔거든요. 게스만 못 먹게 해도 일단 이영호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유닉 흘리고 이런 거 되게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영호가 6시를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어마어마한데요. 병력이 빠지고 이거 병력 빠진 거는 좋은 자리였는데 보내보겠습니다. 또 고일란만 대부분 많이 이건 또 한 번 빠진 거 밀렸는데요. 이거 진짜 치명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뒤로 밀렸어요. 서서히 물려서 근데 진영수 11시가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렇죠. 이 지역이 밀린다는 건 11시가 이제 풍전 등화라는 얘기고 탱크가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6시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진영 선수의 드랍 시기 오기 맞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6시 돌아가죠? 예. 6시 계속 수급되고 있죠? 예, 일단 12시가 완전히 깨끗하게 밀려버렸고, 예. 11시 본진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강된 병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려지 예. 못하게 방어선만 쌓고 있는 진영 선수네요. 방어선이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가 무리한 공격을 한 번도 안 하고 있고 어디로 상대방이 달려들 거, 들 건가를 눈치만 보고 있다. 병력을 진짜 잘 잡아먹었죠. 6시, 12시 전부 다 가져가는 쪽은 이 경기의 승자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럼 뭐, 도말할 여부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이영호 선수가 6시 지역을 선점한 것도 모자라 3억. 진영수 선수에게 12시 지역을 내주지 않고 이 지역에서 좋은 점수를 통해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버린 지금 이영호가 이 경기는 네,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기적과도 같은 경기력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영 선수. 어디 네, 한번 가는 것 같은데, 센터 쪽으로. 이렇게 중립 확장 기지 파고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자, 5시 혹은 6시 혹은 3시 쪽 어느 쪽 네. 다른 선택을 하면 아, 진짜 좋네요. 살짝 뛰었죠, 계속. 기가 막힌다. 진짜 헌팅 같이 날아가서 진짜. 네, 성과가 같이 날려붙는. 맞았어요. 네. 와! 진영수 위험하네요! 진영수! 이후에 드랍식을 제대로 쓰기가 또 힘든 상황이 됐고, 네. 지금 이영호 선수가 보여준 반응 속도, 그러니까 대처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예. 예, 이게 드랍식이 딱 떨어지면 이때쯤 오겠지라는 그 감이 있지 않습니까? 드랍식을 쓰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에 병력을 이렇게 떨궜으면 언제쯤 병력이 오겠지? 그것보다 훨씬 빨리 와요, 이영호는! 예. 진짜 막 상대방의 수를 읽는 능력이라든가 예. 이 선수가 과감함, 그리고 그 과감함과 함께 이제 총공격 가는 거죠. 더 이상 시간 줘봤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나가다 끌고 나가는 거 봐. 근데 드랍실도 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야! 왜 여기서? 야, 진짜 이영호. 말이 안 나오네요. 에스미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박스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은 어마어마한 어디 갈까요? 와, 어디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예. 다 있어요. 여기도! 6시로 드랍십이 달려가면 여기도! 예, 드랍십이 6시로 달려가면 그 근처에서 드랍십이 은신하고 있다가 확 나타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린이로 떨어집니다. 도대체 갈 데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요, 이길 예. 수가. 써요, 토너먼트로 가야겠네요. 와, 진짜. 딱 이영호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형의 공격 패턴은 다 파악당했어 지금. 네.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올 거지? 어디로 들어올 병력이 미리 가서 거의 미리 가서 대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힌다. 드랍식 배치 보세요. 또 보세요. 이쪽에 다시 한번 올 것 같으니까 12시로 보강하고 드랍십에 태우고 지금 사실 딱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힘을 주어서 한정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6시 보강 끝났죠. 12시 보강 끝났죠. 앞마당 쪽은 랠리 포인트 장소이기 때문에 병력 계속 들어오죠. 예. 드랍십이 정해진 구역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스케일 자, 다시 한번 6시? 거고요. 다시 6시? 될까요? 드랍십 어디 갑니까? 쫓아갑니까? 또! 떨어지면 그 위로 떠덮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머무르기 동안에 바로 쫓아왔어요. 뒤에서 빨간색 드랍십 등장! 네. 나오세요. 예. 안전장치에 딱 걸려있는 시기에 지금 드랍십이 또 우르르 떨어집니다. 여기도 막혔죠. 있고. 아하. 예. 아까운 진영수 병력이 예. 사라진 흔적도 없이. 좀 팽팽하게 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영호 선수가 반발짝 정도 앞서기 시작하더니 그 후부터는 이제 계속 한 발짝 두 발짝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는 진영수 선수 입장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네. 이영호 선수의 경기 네. 운영이 완벽합니다. 12시로 때려도 꿈쩍도 안 해요. 예, 12시에 지금 탱크 3기 이거 앞선 탱크 잡히는 동안에 또 다리 건너서 오죠. 그리고 이 지역이 뚫린다고 치죠? 이 지역이 네. 뚫린다고 진영수가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죠. 이 지역의 대칭 위치에 있는 6시 지역 멀티는 진작부터 이용을 가져가고 있었고 자원형에 있어서 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내내 한 10분 전부터 안 밀려요. 어디를 뚫을 데가 없습니다. 예. 깜짝도 안 합니다. 네. 정말. 뚫린 게스트 차례지 11시 쪽도. 과감함이 가장 큰 이용호 선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운영 자체가 굉장히 밀도 있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짜여져 있어요. 이 오른쪽 날개는 선수들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야, 고갈. 네, 자원 다 떨어졌어요. 고갈. 예, 진영수. 네, 11시 고갈. 11시 멀티도 견제당했기 때문에, 아, 진영수가 아쉽게 무너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경기는 다 긁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공산 방위로 뛰어 있는 이영호, 여기는 중반 이후에 12시를 쭉쭉쭉 밀리면서 진영 선수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네. 고민이 아까부터 계속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딜 가도 밀리고 어딜 가도 막히고 어딜 가도 상대방의 병력이 은신해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진영수가 할 게 없는 겁니다.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원투가 떨어지는 포격이 들어가면서 오작돼서 갑니다. 올라가십시오. 계속 얻어 맞으면서 갑니다. 진짜 수비 스피드, 공격 스피드 뭐 하나 모자른 게 없습니다. 야, 정말 잘하네. 따라가기가 되게 힘드네요. 진영수 입장에서 지금 이영호 선수의 템포를, 그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죽었는데요. 예, 숨이 차서 못 따라가. 숨이 턱밑까지 찼어요, 이미. 자, 병력 다 뒤쪽에 다 세웠죠? 예, 11시 쪽에도 세워서 한꺼번에 예, 덮쳐서 그 후비부터 덮쳐서 들어가면. 예, 예, 뭐... 맞습니다. 후비부터 뒤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이영호! 뭐 이 병력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또 이영호는 수비 병력 또 나오고 네. 예, 또 나오고 점점 이 공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아, 이제 자원은 한 군데 남았습니다. 아, 9시 쪽도 이제 거의 고갈인데요. 끝났어요, 예, 9시도 끝났고 네, 야, 끝날 때까지 예, 상대방의 공격을 한 번도 제대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6시 쪽에 전진하다 대규모 병력 한 방에 탁 맞고 나서 그 다음에 12시 계속 한 세 번 치니까 12시를 접수하고 6시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비하는 이영호 선수의 뭐 경기 운영 엄지손가락이 그냥 절로 시켜 세워지네요. 예, 뭐 매패카드 같은 경기 운영입니다. 힘없는 스탠 활용 그러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보며 대처하는 병력 배치 이런 것들이 1품이에요. 진진! same online.